왔다 왔어 지는 게 왔답니다. 오늘 경기 포천시 신북면 타친동에 있는 포천 수목원 프로반스를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 가려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나? 산을 넘고 계곡을 따라서 올라가면 됩니다. 일단은 내비로 경기 포천시 신북면 타친동을 치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포천 수목원 프로반스를 치면 딱 여기에 옵니다. 입장료는 기본적으로 대인 6,000원, 소인은 5,000원 되겠습니다. 그냥 수목만 보시려고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어떤데? 야영과 캠핑이 여기 가능합니다. 수목원 중에 캠핑이 이렇게 가능한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는 특이하게 캠핑이 가능합니다. 차도 안쪽으로 쭉 들어갈 수가 있죠. 네, 캠핑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가운데에 수로가 쭉 있습니다. 계곡이 있습니다. 여기 아이들이 지금 물장구를 치고 놀고 있습니다. 깊은 물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놀기에 아주 안성맞춤입니다. 이럴 때 안성맞춤 이야기하는 거죠. 아 계곡물이 좋네요. 장마가 오기 전에 비가 오기 전에 이렇게 엄청난 물이 내립니다. 어디서 오느냐? 동두천시 소유산에서 내리고 그리고 포천시 왕방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이 이쪽 포천시 바로 수목원 프로방스로 내려온다는 거 아닙니까? 물을 잘 모아서 이렇게 계곡을 다듬어 놨습니다. 놀기 좋게 해놨습니다. 들어가면 이렇게 옛날을 생각하는 이 돌장석이라 그러나요? 그것도 있고 그리고 장독도 있고 또 위로 올라가면은 아름다운 수목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계곡을 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캠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캠핑장도 조금 이따 한쪽 보겠습니다. 올라가면은 저기에 캠핑장이 나옵니다. 야영을 하실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 좋네요. 좋아. 수목원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하루를 보내는 것이 정말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하루에 피로를 확 풀어버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수목원에서 캠핑과 야영을 즐기는 것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어디서 찾아왔는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수목원에 왔어요 왔어. 정말 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 수많은 사람들이 이때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수목원을 이용하셨다는 거죠. 그만큼 입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야영을 하고 캠핑을 하고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고 또 어린애와 함께 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 계곡 위쪽으로 건너편으로 지금 걸어가시고 올라가시는 저분들이 저 위에 캠핑을 이용하시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저쪽에 야영장이 쭉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도 야영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가족분들 많죠? 어린이들 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동반하신 분 특히 어린이가 있으신 분은 이런 안전한 곳에서 올여름 피서 딱 하시면 딱입니다. 딱 이럴 때 딱이다. 안성맞춤이다. 계절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좋네요. 저도 사실은 처음 가봤습니다. 그냥 보기만 저는 하네요. 캠핑은 못하고 야영도 못하고 그냥 카메라에 모습만 남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은 경기 포천시 신북면 탑신로에 있는 포천 수목원 프로방스를 찾아봤습니다. 가족 동반해서 캠핑하기에 정말 제격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주제별, 테마별, 계절별 또 수목원이 잘 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목원도 즐기고 캠핑과 야영도 함께 하실 수 있는 포천 수목원 프로방스 함께 해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